곰이 사육장을 나올 때는 우리의 감정과 같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최태규입니다. 수의사하고 동물복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해 아직 2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철장 우리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먹이로 유인해 두 마리는 산채로 잡았고 한 마리는 근처 야산에서 사살했습니다. 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갔었습니다. 5마리가 탈출을 했죠. 2마리는 금방 잡아넣었고, 2마리는 사살을 했고, 1마리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로 어디엔가 돌아다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재난 문자가 용인시에서 도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저희에게도 소식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찾아갔었고요. 곰을 키우는 그곰 사육장이 이렇게 세 칸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출입구가 하나예요. 밖으로 나오는 출입구가. 근데 그 출입구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 출입구는 번호를 눌러서 여는 자물쇠로 되어 있었고, 이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는데, 누가 열었는지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마리는, 그 중에서 비교적 어린 두 마리는 그곰 사육장 위로 올라갔어요. 무섭고, 일단 자기들은 철창만 밟고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싶을 땐 나무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포식자한테 쫓기거나 했을 때 높은 데로 올라갔겠죠.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더 높은 철창 위로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두 마리는 철창 위에 있다가 그 돌보는 분들이 와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마리는 산으로 도망을 갔죠. 사실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어디론가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냥꾼들과 사냥개들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멀리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마리는 총으로 쏴서 죽었고, 한 마리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못 찾고 지금 수색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이 열리면 곰들이 나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려 있으니까.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야지, 이런 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열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발을 디뎌보죠. 도망가야지 그러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저도 탈출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곰의 하는 행동을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가고, 앞에 놈이 하나 나가니까 뒤에 딴 애들도 나간다, 나도. 그래서 가보고 가서 이제 막 냄새를 맡겠죠. 어떤 소리가 나는지,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래고, 어쩌면 다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5마리가 다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본 거죠. 곰이 사육장을 나올 때는 우리의 감정과 같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두려움과 설레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세상인 거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질감의 바닥을 굉장히 예민한 발바닥으로 디뎌야 되고, 한 번도 이렇게 몸으로 부대껴 본적 없는 환경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렵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호기심이 있죠. 뭔가 새로운 건 재밌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막 자유를 찾아서 막 문을 탈출하고 뭐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건 알지 못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곰이든 농장에 있는 곰이든 그냥 거기서 살 뿐이지,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 탈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죠. 사람에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곰들을 이제 지리산 같은 데서 야생곰들을 만났을 때는 멀리서 우리가 곰을 봤다면 아마 그 곰은 우리보다 먼저 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중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람한테 잡혀먹혀 왔고,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망가는데, 농장에서 탈출한 사육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설레임을 느끼는 상황에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두려운 어떤 환경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더 두려울 수 있는 나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존재가 탁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이 곰들은 배가 고프면 사람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을 평생 동안 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어야지. 이것은 사람에게 주세요라든지 널 뺏겠어 이런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구걸과 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거기서 먹을 거 나오니까 내가 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곰도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곰이라는 대형 포유류, 사람에게 의해를 입힐 정도의 힘을 가진 동물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키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을 유발하는 어떤 정책이었던 거죠. 곰을 키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26일에 환경부 장관과 사육곰 농가 협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육곰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을 불법화하겠다. 아쉽긴 한데 사실 내일 탈출해서 또 잡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 사육곰 산업 자체가 종식이 되는 것이 곰에게나 사람에게나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도 만들겠다. 주장을 해서 곰들을 안전하게 죽을 때까지 보호를 하자. 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두 개의 보호 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도 동물권 행동 카라와 함께 이 보호 곰을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반달 가슴곰이 포획돼 사살됐습니다. 오늘 발견된 곰은 지난해 11월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 가슴곰 5마리 가운데 마지막 곰이었습니다.